개불. 그럼 이제 없어. 밑에 끝. 여기는 그래도 동물시장보다는 뭔가 좀 많다. 지금 보면은 다 양식, 참돔, 우럭, 광어거든. 전부 다.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지가 않네. 지금 자연산이 많이 안 잡혀. 기상이 안 좋아서. 여기선 흔히 볼 수 있는 갈치.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해서. 갈치야? 어? 갈치야. 여기 갈치 없는데 지금. 저기 진어. 못 봤어. 흑돼지 어떤 거 무슨 맛일까? 그러게. 이곳은 고등어 옥돔 손질이 한창인데 고등어와 옥돔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지금 이거 옥돔 어떻게 팔아요 이거 지금?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이요? 어. 떡새우를 파긴 파는데 이거 한 바구니 어떻게 팔아요? 떡. 키로에 이거 저기 해 까면 돼요? 네. 아, 이게 지금 해동한 건가 아니면 얼은 거예요? 이게 배에서 살았어도 해동한 거라. 예. 네. 그 집에서는 10마리 넣고. 예. 네. 만 원 받아요. 그쵸. 네. 깡깡한 걸로 살 수 있죠. 깡깡한 걸로. 네. 깡깡한 걸로. 네. 한 얼마 사야 되나? 1kg? 1kg? 2kg? 2kg 주세요, 2kg. 3kg만 예. 사세요, 박스. 박스, 너무 많은데. 2kg만 주세요, 2kg. 네. 박스 포장으로 좀.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박스값이 3,000원 들어가면 나 돈이 하나 달라. 3,000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 선동이거든. 잡자마자 배에서 얼려서 싱싱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녹여서 회로 먹을 수가 있어. 이 봐봐봐, 알이 보이지? 파랑새 알. 이거 알 먹어도 되나? 어, 먹어도 되는 거야. 맛있나? 알? 그냥 별 특별한 맛은 안 나고 그냥 톡톡톡톡 씹히는 맛이지 뭐. 저거 알 뭐 하다가 분한 말이야 뭐 해봐. 분한 말이? 큰 거 위주로 좀. 큰 걸로 고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다 어디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주 근대에서의. 예. 어, 여기 가까운 데서 안 잡히고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멀리서. 멀리서. 일본 바다. 아, 그 많이 내려가네요. 많이 내려가. 올해는 많이 못 잡아요. 아, 예. 말 있잖아요. 갈치도 많이 못 잡잖아요. 그런 예. 갈치들이 별로 없어요. 아, 지금 금방이 못 오게 하니까. 예. 갈치가 그, 거기 대마도 금방이라. 예. 갈치가 좋고 좋아요. 이게 그러면 사계절 중에 언제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지금 맛있어요. 지금요?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집에 가서 재보니 정확히 2kg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해삼은 돌기해삼이죠. 그것이 홍해삼이든 아니든 서식지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혹시 먹어보고 싶은 생각 없어? 키로에 17만원이야. 근데 저거 한 마리가 1kg 나올 것 같은데? 한 마리, 내 생각 저거 한 두 마리에 1kg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두 마리에 17만원이야. 아, 민어 말린 거 이렇게 파네. 여기 민어 말린 거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요? 세 개 10마리. 바다장어? 둥장어. 둥장어? 여기는 도다리가 많이 있네. 횟집에서 볼 수 있는 이 지느러미가 얼룩덜룩한 것은 강도다리라는 어종이죠. 대부분 양식입니다. 야, 저거는 진짜 저거는 이거 한 60cm 넘어가는 건데? 저거? 60cm 아니야, 100cm? 65? 저거 진짜 엄청난 놈이다, 저거는. 제 주변에 돌돔꾼이 있는데요. 보통 저 받는 거 갖다 팔면은 1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말이 됐죠. 지금 갖다 팔면은 저기 한 5kg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키로당 10에서 15만 원, 즉 50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상대다. 근데 얘가 다리 달렸다. 야, 밑에 끝. 혹돔이야. 혹돔. 오, 이거 봐, 세연아. 혹 봐봐, 혹. 오, 진짜 크다.
네, 폭돔은 돌돔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잡어 중에 잡어죠. 부실이, 전부 다 부실이. 또 여기는 화로회를 표장해주는 거잖아. 잠깐만, 한번 물어볼까? 여기 제주산 강어잖아요. 여기 키로에 어떻게 팔아요, 강어는요? 네. 예. 2만 5천 원. 가격이 지금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가격 많이 내려갔다고 막 난리치던데. 예. 네. 네. 내려간 거예요. 올라서도 2만 5천 원. 아.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저거는 혹시 가격 어떻게 돼요? 키로에 2만 원, 10kg. 10kg에 20만 원. 회로 잘 안 먹는데, 살아있으니까 회로 먹는 사람도 있겠지, 아마. 알겠습니다. 5천 원이면. 노량진에서 3만 원 해. 그러니까 아주 약간 싼 건데 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완전히 그렇게 막 싼 건 아니야. 그냥 여기 무듬에 시키면은 뭐 매운탕 반찬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매운탕 다 따로. 다 따로죠. 야 이거 여기서는 돌광어라고 하는구나. 벤자리도 있어. 벤자리 맞지? 어디? 그 위에 위에 위에. 여기는 뱅에돔도 있고. 벤자리도 있고. 벤자리는 제주도, 경남 홍도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어종이죠. 6월달, 7월달에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터보시라고 외래산이야, 외래산. 우리나라 무리받은 살지 않고 유럽에서 사는 건데 유럽에서 사는... 거지, 그래, 유럽에서 사는 건데 똑같은 거야. 뒤집힌 거지, 그럼? 아니야, 위에가 생긴 게 뒤집힌 게 아니라 위에 색깔이 저런 거야. 아, 똑같은 건데 색깔이 이렇게 달라? 이제 변종이 생긴 거지, 이제. 뭐 알비노 같은 변종. 여기도 있잖아 지금 변종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 사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에서 양식을 해 지금 현재. 이거 봐봐. 근데 얘가 널 반기고 있어 지금. 봐라, 원래 광어 같은 종류는 바닥에 가만히 숨 마시는 게 좋은데 방금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잖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여기 지금 회 포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회를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으면은 저렴하지. 그냥 포장만 해주는 거야, 썰어가지고. 아홉동가리. 아홉동가리는 제주도에서 논쟁이 꽃돔이라 불리는 어종입니다. 초식어라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주 신속하면서 정확한 칼질이 필요한 어종입니다. 아, 새우야? 부채새우. 우리가 뭐가 봤어, 뉴칼레도니아에서. 이상하게 생겼다. 뒤집혀져 있어서 여기 지금 등 보면은 등이 있잖아, 옆에. 뒤집힌 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맛있어? 저거 살이 많이 없어서. 맛은 있는데 살이 별로 없어. 채연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개불. 개불? 바다의 지렁이 같은 건데 지렁이랑은 좀 달라. 이거는 맛있는 거야. 이거는 모래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야. 개불 한번 먹어볼래? 아니요. 구경하고 가면 안 가? 나 아직 기회 안 됐어. 얘는 어디가 이쁜지, 얘는 어디가 큰지, 어디가 눈인지 아직 못 봤어. 얘는 눈이 없어. 입이랑 응가하는 구멍밖에 없어. 그럼 이제 눈이 없어졌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빠한테 뽀뽀해줘. 괜찮아? 하지 마, 내 아빠야. 아빠, 아빠.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야, 저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봐라. 엄마, 저 보리무침. 돼지고기를 튀겨서, 제주돼지를 튀겼어. 이 광어는 자연산으로 보이네요. 다 자연산으로. 이 광어는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인데 2만 원 받아요. 한 마리요? 네. 아, 2만 원. 아, 이거. 2만 원이 완전 모르겠어요. 집 근처였으면 사갔을 텐데. 이거는 저기야, 보구치라고 백조개라고 하는 거. 야, 전갱이 좀 사고 싶다. 아, 저 생선 준치 말고 오징어 준치 있어요. 저기서 수입산 냉동 말린 거 있잖아요. 오징어 준치 말린 거. 예, 예. 여긴 없죠? 여기 올라가면은. 예. 건어물에 찾아. 아, 건어물이요? 얘는 옥돔이죠? 얘가 참옥돔이고 얘는 옥두어. 옥두어. 그러면 어느 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죠. 그럼 가격이 이게 더 비싸요? 키로 2만 5천 원, 3만 원이요. 2만 5천 원, 3만 원? 5천 원밖에 차이 안 나네? 네. 예. 주로 이거 뭐
좀 다르긴 다르다. 색 꼬리가 좀 다르네요. 꼬리 다르고 색깔이 틀리잖아. 아, 꼬리가 완전히. 이거 물 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을 해야 돼요? 돼 있어. 돼 있어요? 씻지도 말고 냉동보관 하시면 노린 후라이팬에 기름 약간 두고 튀기세요. 예. 이걸로 뭐 미역국 끓여 먹어도 돼요? 미역국 끓이려면 채목덤으로 끓이세요. 이건 하지 말고. 아. 이건 미역국 끓이면 맛있어. 미역국 끓이시려면 작은 거 끓이세요. 이거 빨간 거. 맛있어요. 아. 이거 이거는 왜 안 돼요? 요거는 예. 별로. 이것도 국도 많이 끓여 먹는데 이거만이 맛있어. 맛은 없어. 아, 그래요. 고 먹는 데는 간이 돼 있으니까 별 차이 없는데요. 예. 요즘 아예 옥도라고 얘기해주고 파는구나. 그래도. 옥돔이에요, 그러구나. 옥돔이에요, 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니까. 옥도예요, 옥돔이에요. 이렇게 따로 얘기해. 참옥돔이라고 얘기해. 그치. 옥도랑 구별하기 위해서 또 참자를 붙이기 시작했어, 또 이제. 여기 있다. 여기인데. 흑돼지가 들어간 게 어느 거예요? 아, 전부 다 들어가는데 저렇게 다른 거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네, 오리지널 하나랑 카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넣는 거야. 네. 아이고, 잘 먹네. 무슨 맛이야, 근데 이게? 끝대지만? 가자. 가자. 채나, 아빠 손 잡아봐.